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전북 김제시에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춤했던 가족 간 방문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감정보고등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국공립 김제제일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버이날에 기념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참 답답했었는데 이런 행사를 시행하고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흔쾌합니다. 애기들 노는 것도 보니까 귀엽고 행사에 참 잘 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는 김제제일복지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사회와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장 수여와 김제제일사회복지관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였고 평양민속예술단과 초청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기쁨과 훈훈한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2년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세종잔치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김제 시민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김제시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효행을 실천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기쁨을 나누며 은혜에 보답하는 효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후손들을 길러오신 모든 어버이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황혼기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